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4편 건축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재 469페이지 있죠. 이 건축법은 7문제가 출제되는데요. 내용이 약간 복합적으로 출제가 되는 관계로 점수는 잘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문제, 4문제 이렇게 목표 개수를 설정하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건축법은 부동산이 크게 토지하고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을 하자는 법이죠.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대지를 조성하는데 대지는 이렇게 조성하도록 해서 안전성 확보하자. 대지 기준.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 여러 가지 설비들 하죠. 승강기 설비, 뭐 전기 설비, 이런 설비 기준. 그리고 안전하도록 건축물이 건축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구조가 튼튼해야 돼. 그래서 구조 기준. 그리고 건축물 쓰임새, 이걸 쓸 용도에서 용도라고 하죠. 용도가 29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자.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법에 맞게 건축을 하도록 규제해서 건축물을 안전도 향상시키고, 기능도 향상시키고, 미관, 환경을 향상시켜서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공공복리란데 공공복리 측면에 이바지하도록 규제하자라는 것이 건축법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시험에 나올 걸 추려서 살펴보겠는데, 470회로 가시면 가장 먼저 나온 게이 법을 왜 제정했는가? 재정 목적 나와 있죠? 재정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꼭 읽어두세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법의 적용 물건이 건축물이죠. 그리고 그 대지에 조성해서 여기다 건축물 건축한대. 이 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직접 용어의 정의편 해가지고 뜻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의 정의는 본 시험에서 꼭 출제가 되니까 하나하나 용어 정의를 꼼꼼히 봐두실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70페이지 이미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다 살펴왔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체크를 해보죠.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건축물 무엇이냐 하면 건축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중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이게 토지다. 토지에 정착했다. 그 말은 고정, 고차가 돼 있어서 이동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런 공작물은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을 다 공작물을 합니다. 그래서 기둥만 세워놔도 공작물. 벽만 세워놔도 공작물. 기둥, 벽, 세워놔도 공작물이죠. 이건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냥 공작물이죠. 그래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건축물이라면 반드시 지붕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붕. 그래, 지붕이 필수적이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지붕과 기둥, 벽이 있으면 건축물인데, 이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이 있다, 담장이 있다, 굴뚝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건축물. 로 포함합니다. 그리고 지하에 점포 차고, 공영장, 사무소 이런 것들이 차고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건축물. 고가, 기둥 세워서 이렇게 실험 넣어가지고 여기다 하는 것이 고가죠. 고가에 점포 차고, 공영장, 사무소 이것도 건축물. 이렇게 건축물 뜻을 좀 봐두시고, 이런 건축물이라도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법 제1조부터 끝조까지 전혀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이 다섯 개 있다. 이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달달달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 470페이지 동그라미 2번. 다섯 가지를 여러분은 달달달 해 두셔야 돼요. 건축물 전혀 적용받지 않는 거. 문화재 보호법들은 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 철도선을 부재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철 철도 선로 분리 안에 있는 플랫폼,
다음에 철도, 그 궤도, 사업용, 급수, 급유, 급탄시설. 그 다음에 그 오른쪽 페이지 보면 철도, 선로, 이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용 시설.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중 공장 대지 안에 이동하기 쉬운 것들. 그 다음에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에 설치되어지는 수문 조작시. 이런 것들은 건축법을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보시면 공작물 나오죠, 공작물. 공작물은 지붕이 없는 것으로서 바로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공작물이에요.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그런 공작물. 옹벽이라든가 담장, 강고탑, 강고판, 뭐 철탑, 지하 대피로 이런 것들이 공작물인데, 이 공작물을 축조한다 이렇게요. 만들죠, 쌓는다. 그래 축조할 때는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 대상이 있고, 신고하지 않고 그냥 축조 대상인 경우가 있어요. 허가 대상 애당초부터 없습니다. 그래 신고 대상을 여러분은 쭉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옹벽을 이렇게 쌓는다, 아니면 축조 담장을 축조한다 그때 그 높이가 2m 넘는다. 그때는 신고해야 됩니다. 관할 시장소구청장,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사, 세종 특별자치시장한테. 넘을 때만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여기까지가 2m다. 여기 땅바닥인데 이렇게 옹벽 담장 축조한 여기 2m다. 그러면 신고도 필요 없고 허가도 필요 없어. 그냥 자유롭게 축조해서 쓰면 됩니다. 2m를 넘을 때만 신고한다는 거 아세요? 옹벽 담장. 그다음에 4m를 넘을 때 신고해야 되는 것은 강고탑, 강고판, 그다음에 장식탑, 기념탑, 첨탑. 그다음에 5m를 넘을 때 축조 신고해야 되는 것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 6m를 넘을 때 축조 신고해야 되는 것은 굴뚝하고 철탑. 8m 넘을 때 신고해야 되는 것은 고가 수조. 그다음 8m 이하로서 주차장이 없는 8m 이하인 주차장으로서 예배기 없는 것. 그리고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용. 이런 것들을 달달달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용담이가 화투판에 들어가서 사광 장기첩을 했습니다. 사광 장기첩을 해서 기분 좋았어요. 오, 태양이시여. 그 다음에 육글철에게 그걸 팔기로 마음먹습니다. 육글철에게 팔고, 그리고 8m 이하인 주차장으로서 예배기 없는 걸 타고 바닥 30 지하대피로 내려갑니다.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 이 정도는 신고대상으로 암기해 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그 3번. 이 공작물 소유자 관리자는 그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그 점검하고요. 그 결과를 신고 받아갔던 장한테 다시 보고했나요? 3년마다. 그 예제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그다음에 가로 3번. 이 건축법상 이렇게 하나의 대지 면적, 이 하나의 대지 면적이 딱 특정이 되어야 그 면적 대비 건폐율을 용적률을 정해서 건축물을 건축해 나가도록 하는데요. 이 건폐율이 뭡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죠. 곱하기 100%. 용적률이란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죠. 다만 용적률 산정 시이 분자는 연면적에는 네 가지 부분 면적을 제외하죠. 지하층 면적, 지상 부속용 주차장 면적, 피난 안전구역, 대평원 면적은 제외한다. 이런 걸 공부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지 면적이라고 하는 것딱 특정돼야 거기다 건폐율을 정해서 건축 면적과 연면적 확보해서 건물을 세우는데, 이때 하나의 대지란 것이 뭐냐, 이렇게 하나의 대지란 것이 뭐냐, 원칙은 지적도라든가 임야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이렇게 한 필지가 있다. 도면상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는 구획들이 한 필지 한 필지죠. 원칙은 이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두 필지 이상, 세 필지, 네 필지 다 합해서 두 필지 이상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두 필지 이상을 합해가지고도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또 한 필지 일부만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다. 단서. 다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로 할 수도 있고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로 할 수 있다. 이걸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473페이지. 건축법상 이런 건축물을 건축한다. 건축이 뭐냐? 건축할 때 우리 국민들은 사전에 허가 받을 건 허가 받아야 되고 신고할 건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행정관청인 바로 국과 지자체는 그 허가권자하고 미리 건축협의를 하면 허가 신고 받은 거 간주를 해주죠. 이때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 행위를 말합니다. 다섯 가지가 뭐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죠. 특히 이전이지 이축하면 틀린다. 이전이다. 이건 다 축이죠. 그래 이 다섯 가지만 건축 행위를 한다. 이거 꼭 아시고 그 내용은 시험에 나온다. 413페이지 건축은 중요하니까 별표 꼭 쳐놓고 자 그리고 이때 신축 뜻은 네 가지 경우 수를 신축을 한다 이렇게 이것도 신축 이것도 신축 이렇게 딱 네 가지 경우 수가 신축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개축하고 재축을 꼭 구분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개축, 재축과 또 신축을 구분해야 돼. 그 다음에 이 이전, 이전이 또 증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먼저 이전부터 체크를 할까? 이자가 옴길이 구를 점입니다. 그래서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기존의 대전에 건축물이 있었어요. 이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은 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라고 하는 건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털, 주계단이죠. 이런 것들을 주요구조부는 이걸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 위치만 옮기는 것을 이전한다. 다른 데로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래 같은 대지 한다. 그래 다른 데로 가버리면 여기가 내화대지인데 이걸 이쪽으로 옮겨서 세웠다. 그러면 이건 신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건축물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옮겼다. 그러면 이건 증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증축. 그래서 이전이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 건축물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옮겨야 된다. 이거 꼭 아시고. 그 다음에 이 증축도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돼요. 증자가 늘리다 증인데요. 이렇게 기존 건축물이 있었다. 이때 이 기존 건축물에 네 가지 중 하나를 늘리면 그게 증축인데 네 가지를 꼭 암기해야 돼요. 뭘 늘리고 뭘 늘려야 되냐.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네 가지 암기할 것. 그 다음에 개축과 재축은 여기 해체했다 포인트 잡고 여기는 재축은 멸실했다 체크해요. 일단 멸실이 나왔다 그러면 재축으로 생각. 해체 나왔다 그러면 일단 개축 생각. 근데 해체하고 기존 것보다 더 크게 잡아버렸다. 더 크게 잡아버렸다. 크게 잡아버렸다. 그러면 신축. 멸실된 거 기존 것보다 더 크게 됐다. 그러면 신축. 그래서 해체가 나오고 종종 규모 범위에서 다시 취하면 개축. 멸실하고 종종 규모 범위에서 다시 취하면 재축. 이렇게. 이걸 꼭 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 개축이란 이렇게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기존 건축물로 전부를 해체하고 아니면 일부를 해체하고 그 뒤에 있다 종종과 같은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했다. 종종 규모 이렇게 했었다면 이거 크기 각했다든가 더 적게 졌다. 이렇게. 그러면 개축이죠. 근데 기존 거 이거 다 해체하고 거기다 더 크게 졌다. 더 크게 졌다. 더 크게 되면 신축이라고 되죠. 또 이렇게 하나의 대지 안에 기존 건축물이 있었어요.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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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동이 있었다 가정합시다. 1층짜리 있었어. 이거 각층 바닥면적 100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이 연면인데 이 연면적은 이건 100. 이것도 연면적은 100. 조금 더 이거 연면적 100.
그래, 이 하나의 대자연의 연면적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걸 세 개를 합한다, 두 개를 합한다. 이걸 연면적 합계라고 그래요. 연면적 합계가 지금 300종부터 했던 그런 대지에 3등 있었는데요.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천재, 폭설, 폭우에서 붕괴돼서 멸시됐다. 땅에서 일어난 지진, 해일, 이런 지변에 의해서 재해가 발생해서 날아가 버렸다. 인간은 의사 무관하게 사라진 걸 멸시라고 그래. 멸시라는 용어는 이거 싹 밀어가지고 쓸모없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일부 멸시 이러면 안 씁니다. 건축법에서는. 멸시됐다 그 말은 통째로 다 쓸모없게 됐다. 그러면 폭우를 싹 정리해야 되겠죠. 다 정리하고 나서 여기다 다시 복원시키는데요. 다시 축제하는데 종전 연면적합계가 300제곱미터 했잖아요. 이보다 더 적해지거나 각해졌다. 그때만 설령 동수가 하나 더 늘어났다. 여기에 50 잡고 또 50 잡아서 동수가 하나 늘어났더라도 종전 연면적합계가 300 있는데 다 해봐요. 300이다. 그러면 이건 제출이라고 그래. 근데 종전의 연면적이 300 했는데 이번에 더 축제할 때 여기에 200 잡고 있다. 그러면 400 돼버리죠. 더 크게 됐죠. 그때는 종전 연면적합계를 초과해서 더 크게 되면 신축이 된다. 이렇게 하시죠. 종전 연면적합계 범위 내에서 다시 축제하면 재축. 멸시되고 나서. 그때 다시 재축할 때 모양새가 동수가 좀 늘어났다. 층수가 좀 늘어났다. 그랬을 때는 그래도 재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축에 두 가지 또 남았죠. 건축물이 없는 대지 이걸 나대지라고 하죠. 나대지에다가 새로 건축물 축장 또 신축. 나대지. 건축물 대지를 나대지 하죠. 그 다음에 부속 건축물 딸라 있었는데 여기다 주된 건축물을 축장 것도 신축. 이거 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수선을 보겠는데요. 대수선이 뭐냐 그러면 그 박스 안에 있는 8가지 행에 해당하고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해야 돼요. 박스 안에 있는 8가지 행에 하게 됐는데 그게 대수선이었다. 근데 이어서 증축, 개축, 재축을 하면 그 대수선은 증축에 개축에 재축에 흡수돼서 증축했다 그러는 거죠. 개축했다 그러는 거예요. 재축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대수선을 하면 박스 안에 있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자, 그걸 전제하고 대수선에 해당한 것이 뭐가 있느냐? 대수선에 해당한 거 8가지가 있는데요.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그 다음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그리고 방화벽,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그 다음에 방화구역을 위한 벽을 이렇게 나와있죠. 그 다음에 여기 주택이 다가구 주택이 나와야 되고요. 다세대 주택이 나와야 돼요. 여기 주택 빼고도 세자씩 꼭 보여야 돼요. 주택이란 것이 다중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뭐 공간, 기숙사, 이제 주택법상 주택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 중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만 나와야 돼요. 그리고 건축물 예벽의 마감재료 예벽입니다. 예벽. 자, 이때 내력벽은 건축물의 벽 중 힘을 바꾸는 벽, 비내력벽하고 반대되는 거죠. 내력벽을 새롭게 넣었다 증설, 내력벽을 해체했다 그러면 무조건 면적에 관계없이 대수선입니다. 근데 내력벽의 벽면적을 수선하고 평가할 때는 30점부터 이상은 수선 평가한다. 내력벽의 벽면적 10 20 수선명하면 대선 아니에요. 근데 증설하고 해체할 때는 면적 합치 무조건 대선이다. 이거. 기둥도 똑같아. 증설 해체, 기둥 보호 지금 똑같아. 개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대선이에요. 근데 수선 변경 할 때는 3개 이상 해야 했다. 2개만 수선 변경하면 대선 아니에요.
3개, 3개 이상. 이것도 주계단 피난, 특별 피난계단인지 5개 계단 하면 되겠어. 5개단이 아니라 3가 이럴 것 같아요. 증설해체 수면 됐어. 이것도 증설해체 수면경. 이것도 경계벽을 다가오택 가구관, 다주택 세대관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면경 됐어. 이것도 마감자재를 증설해체하면 됐어. 이 벽면적을 30종 대상 수선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손에 보니까 숫자가요 30, 30, 33이 나와요. 왜? 대손이 한 자, 두 자, 세 자니까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474페이지 건축물 용도가 나 있죠. 이 건축물 용도에서 그 29가지 용도가 나오는데 먼저 용도 뜻을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죠. 건축물 용도란 건축물 종류를 유사한 구조별로 이용 목적별로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건축물 용도로 한다. 이 용도를 분류하다 보니까 29가지가 나오더라. 그래 이때 여러분께서는 이 건축물로 용도를 29가지 분류해 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 주택법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안해. 건축법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건축법. 그리고 건축법, 그에 따른 시행령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건축법령을 공부하고 있죠.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를 크게 29가지로 현행법에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이때 주택은 크게 1, 위에서 단독주택하고요, 공동주택하고요. 또 근린생활설도요, 제1종 근린생활설하고요, 제2종 근린생활설 나누죠. 그래 여기서 여러분께서는 시험공으로서 단독주택의 종류가 4가지가 있다는데 4가지 뭔가, 공동주택 종류도 역시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뭔가, 이걸 짝짓기해서 알아주세요. 그래 지금 우리는 건축법령을 공부하고 있어요. 주택법령상 주택은 단독 공동으로 구분했는데 그거는 공간이 빠지고 기숙사가 주택에서 빠진다고 그랬죠. 근데 건축법상 단독주택은 4가지 있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그 다음에 공간까지 있다. 공동주택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택하고 기숙사까지 있다. 이렇게 좀 봐두셔요. 짝지가 중요합니다. 아연, 다기, 다세대, 다중, 다가구, 다중, 다가구는 단독택이다. 공동택 아니다. 이거 꼭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뜻들을 좀 체크를 다시 해두셔요.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다 했던 것이지만 아파트 뜻은 꼭 머리에다가 이해하고 넣어야 돼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이거 근데 1층 전부가요 필로티 구조를 넣어가지고 부설 주차장으로 쓰고요. 그리고 뭐 사무실 넣었다 그러면 주택 없죠.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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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이면 주택으로 쓴 거 세보는 거죠. 한 개, 두 개, 세, 네, 다섯 개다 그러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5개 층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은 되어야 아파트가 된다고 하셔야 돼요. 이때 주택으로 쓰는 층수 계산할 때 1층은 주택하니까 층수 계산을 지어야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입니다. 연립과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다 4개층 이하이죠. 차이가 있다면 이 주택으로 쓰는 한계도 바닥면적기가 660제곱미터 초과하면 연립, 이하이면 다세대 이런 차이를 알아두시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다중주택 뜻을 좀 알아주세요. 다중주택. 다중주택을 보면 바로 네 가지 조건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학생, 직장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이면서 독립된 주경틀은 갖추지 않아야 돼. 각 시별로 욕실은 넣어줘도 되지만 취사실은 주방기구, 식당을 넣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계동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기가 660평트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계층 이하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1층 전부 일부를 필로트 구조로 하고 필로트 구조로 해서 주차장 넣고 뭐 나머지 사무실 넣었다. 그럼 주택 없죠. 그러니까 해당 층을
주택을 축소해서 제외를 해준다는 것. 그리고 4번,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게 하여 건축적으로 정하는 실벽, 실이랑 방이죠. 방별, 최소면적, 창문 설치, 크기 등의 기준이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다가구택도 뜻을 좀 봐두세요. 다가구택이란 것은 공동택에 해당하지 않는 1, 2, 3호 요건을 맞춘 것이죠. 일단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도록 되어 있어야 돼. 뭐 20세대 이가 안 돼요. 그리고 한계동 주택으로서는 바다면적은 660m 이하. 주택으로서는 층수는 3계층이어야 된다.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종 근생하고 2종 근생을 또 짝짓기 알아주세요. 1종 근생에 해당한 거 뭐가 있는가? 2종에 해당한 거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짝짓하면 되는데 그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거. 1종 근생에서 4번. 끝에 일용품 판매 소매점 중 바닥면적계가 1,000m 미만. 4번. 휴게 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계 300m 미만. 이용원 미용 목욕장 1종 근생이다. 넘어가셔서 4번. 의원 직관 하안의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는 일종이다. 탁구장, 책도장으로서 500m 미만은 일종.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 바닥면적계 30m 미만은 일종. 이 정도 좋아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2종 근생에서요. 총포 판매소 4번. 4번 휴게음식점 300m 이상. 4번 일반 음식점, 4번 장애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다음에 4번 독서실 기원, 4번 테니스장하고 골프 연습장 중 그 바닥면적 합계 500m 미만, 4번 부동산 중개사무소로서 500m 미만인데 1종 근생에 해당하는 것은 제 그러면 30점부터 미만은 1종 근생이고 30점부터 이상 500점부터 미만은 2종 근생이다. 그번 다중생활시설로서 500점부터 미만. 더번 단란주점 중 150점부터 미만. 그 다음에 너번 안마시소 노래임상 꼭 봐주시고 5번 문화미 집에서 딱 하나만 어떤 것이 시험 공부로서 좀 중요하냐. 4번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미 집에서다. 그 다음에 판매시설에서 도매시장 도매시장하고 소매시장 추가하지만 운수시설은 여객 자동차 터미널, 철도시설, 공사 항만시설. 의료시설은 인간이 이용하는 병원이죠.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이 정도. 그 다음에 교육용어시설에서 바반, 도서관. 그 다음에 노후자시설에서 어린이집 하나만. 12번 수련실에서 4번의 유수택. 14번은 건너뛰어서 일반 업무실의 오피텔. 오피텔은 일반 업무실이다. 업무실이다. 이거 오피텔 받으시고. 그 다음에 15번 숙박설로는 관광 숙박설로서는 호스텔, 휴양 콘도미니엄 받으시고. 다중생활설로서 2종 근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숙박설이다. 2종 근생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 500점대 미만이니까 이상일 때부터는 숙박설이 된다. 위락설. 단란 지점으로서 2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 2종 근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닥 면적계 150점부터 이상인 단란 지점은 위락설이죠.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 없어. 그 다음 18번에 창고시설로는 물류터미널 4번, 직배송시설 받으시고 19번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설에는 4번만 지유소하고 소급하면서 그리고 하나 더 4번 도료를 판매소. 그 다음 20번 자동차 관련 시설에는 폐차장하고 4번 운전학원 정비학원. 21번 동물 및 식물 관리시설에서는 4번에 도축장 도계자. 그리고 4번에 끝을 보면 동식물원은 제외된다. 이게 중요해. 동식물원은 동물 및 식물 관리시설이 아니고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고 했죠. 동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 그래서 동물 및 식물 관리시설에서 제외된다. 22번 자원순환 관리시설은 4번 고물상하고 4번 폐기물 재활용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6번 묘지 관련 세례는 화장시설 종교설에 해당하지 않는 봉안다. 묘지와 자연장지 부수적 건축물 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조장시설 동물 전용 납골시설 동물 건조장시설은 박제하는 시설이죠. 자, 그 다음에 27번 관광휴게소는 야외막당, 야외극장이 있다. 이거 장례설은 인간이 이용하는 장례설과 동물전용 장례설이 있다. 그 다음에
29번 야영장실은 야영장 시설 중 바닥 면적 크기가 300 정도 미만. 300 정도 이상이 야영장 시설은 바로 수련시설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83페이지. 가로 2번. 건축물로 용도 변경 관련된 9개 시설군 분류가 있죠. 이 파트는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Gracias.